보통 편의점은 24시간 영업하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요. 요즘엔 밤 시간에 문을 닫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. 이유가 뭔지 신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밤 12시가 넘자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종호 씨가 매장 불을 끈 뒤 문을 닫고 퇴근합니다. 김 씨는 지난 여름부터 손님이 적은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편의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. 점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득실을 따지겠죠. 그런 인건비나 비용을 감안해서 장사리가 또 남겠다 싶으면 할 텐데 주택가에 면한 데들은 요즘 같으면 한 11시 넘으면 거의 사람이 없거든요. 심야 시간에 문을 닫은 편의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새벽 1시밖에 되지 않았지만 영업을 종료해 불이 꺼진 모습입니다. 김 불황에다 인건비는 계속 오르면서 예전처럼 24시간 영업을 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. 매출의 한60% 이상은 알바를 써야 된다고 하죠. 알바 썼던 거 비용 치하고 이것저것 치하고 남는 게 이제 점주 입장에 남는 건데 어떤 데는 안 되는 데는 점주가 돈을 더 자기 돈을 보태가지고 알바비 주는 경우도 당장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1,060원이 더 오르게 돼 아예 탄력근무제를 선언한 편의점 체인도 등장했습니다. 내년 인건비 올라 버리면 전기료, 인건비 대비 매출이 더 수익이 더 적으니까 야간에 운영을 못하는 점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물가와 인건비 상승 부담으로 24시간 편의점이란 말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